하이 여러분들 부릅니다. 자 오늘은요 제가 바로 겨울 야산에 나왔습니다. 자 이렇게 꽁꽁 얼은 산에서 제가 곤충을 잡아보려고 하는데요. 오늘 혼자 온 게 아니라 바로 짜잔. 네 안녕하세요 투건자입니다. 네 투건자 친구가 이제 갓 성인이 20살이 됐습니다. 아 오늘 잡을 수 있을까요? 잡을 수 있을까요 오늘? 아찌 집에 가야 될 것 같은데 이거. 가야 되나? 너무 추워요 지금. 아 온 김에 한번 열심히 잡아봐야죠 그래도. 네. 네.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렛츠 클릭. 자 여러분들 나무를 하나 찾았어요. 야 이게 친구가 벌써 같이 온 친구인데 하고 있네요. 와 이거 진짜 크다. 네, 참고로 여러분들 이거는 죽어서 썩은 지 꽤 오래된 나무고요. 여기 보시면은 다 푸석푸석해진 부분이 있죠. 근데 사슴벌레가 이런 죽은 나무 밑둥이라고 해요. 이쪽 아래쪽에 살아가는데 이걸 땅을 파야 됩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안녕하십니까. 야, 이거 진짜 뭐야 이거. 자 여러분 아 이거 톱사슴벌레 같은데요. 이거 죽은 사체인데 파자마자 진짜 나왔어요. 제가 이걸로 호미로 파자마자 나왔는데 제 생각 여기에 이제 톱사슴벌레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. 어휴 야 진짜 얼었다. 근데 아마 아래는 안 얼었겠지? 자 여러분들 지금 아까 나무가 너무 커서 포기했고요. 지금 저기 아래쪽에 찾았다고 해서 내려가고 있습니다. 근데 여기 버섯이 있는데 무슨 버섯이죠? 무튼 그렇고요 여러분들 겨울산은 이렇게 위험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 어린 친구분들이나 처음 하시는 분들은 조금 주의하셨으면 좋겠네요. 그냥 따라하지 마시고요. 제가 하는 거 대리만족. 자 이런 거죠. 이렇게 썩은 나무를 해야 돼요 여러분들. 근데 여기 위에 쪽은 없고요 이 아래쪽 밑둥을 파야 되는데 잘 썩었나요? 네 아까 거 훨씬 부드러워. 아까 거보다 부드러워요? 와 흙도 좋네. 이게 이런 흙이 이 톱사슴벌레나 넓적사슴벌레가 진짜 좋아하는 흙이거든요. 번데기방 짓기도 굉장히 좋고 부드럽고 느낌 좋아요. 좀 약간 폭삭 썩은 것 같은 느낌이긴 해도 이 나무가 아래쪽을 파면 진짜 엄청 크고 넓어지거든요. 뿌리 찾아다니면 진짜 반경 막 진짜 엄청 많이 파야 될 정도로 이게 적어 보여도 땅속에는 엄청 많다라는 거죠. 아 이제 슬슬 보이기 시작합니다. 여기 보면 유충이 파먹고 내려간 흔적이고요. 여기 보면 이거 시큰인데 이거는 이제 넓적사슴벌레나 좀 유충들이 추워져서 다급하게 땅으로 내려갈 때 이렇게 대충 먹고 내려가거든요. 이 아래쪽으로 계속 내려가네요. 이게 썩어서 이게 나무들이 그래도 그나마 좀 잘 잘라지고요. 보이시죠? 일자로 아래로 내려가는 거. 저런 거 흔적을 보면서 찾아서 내려갑니다. 자 여러분들 드디어 나왔습니다. 지금 한 시간 정도 작업을 했는데 이야 이게 좀 한번 잡아보고 싶어가지고 또 오래 됐으니까 첫 채집 하는데 여기 유충 보이시죠 얼굴. 그리고 여기 밑둥 보면은 시큰이랑 막 이것저것 많은데 한번 열심히 또 파봐야겠습니다. 올해 첫 사슴벌레 나왔습니다. 어 어디 갔어? 어디 갔어? 여기 있다. 요호. 직접 이렇게 손에 올린 거는 애사슴벌레 유충이 나왔네요. 아 반갑다. 이 친구는 여기 부동액이라고 해서 겨울에 동면하고 추위에 버티기 위해서 부동액이라는 게 이게 몸에 하얗게 차 있는데요. 뭐 애사슴벌레나 다우리아 뭐 왕사슴벌레 이런 친구들이 부동액이 주로 나옵니다. 오 드디어 나왔다. 야, 자 여러분들 이제 넓적 사슴벌레 암컷입니다. 아까 애벌레는 애사슴벌레 나왔잖아요. 이번에는 넓적 사슴벌레. 나이스. 되게 특이하죠 여러분들. 이렇게 땅을 파다 보면 나온다니까요. 어? 뭐야? 또 나왔어? 이번 에 나왔어요. 야오. 와 연달아 나오네.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. 지금 이제서야 나오기 시작하는데 오 이거 똑사네. 사랑 넓적이 나왔고요. 아까 애벌레까지 유충 하면 세 종류가 지금 한 나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. 지금 땅을 이런 식으로 파고 있고요. 여기는 또 장소를 이동한 건데 요거는 또 돌이 엄청 많네. 야 이게 힘들어요. 그래서 특이하죠 여러분? 신기하죠? 저도 굉장히 신기합니다. 이게 어떻게 이렇게 나오는 걸까? 이게 채집이 쉬운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들. 그래서
특히 땅이 얼지 않았을 때는 보통 혼자 아니면 둘이서 2인 1조로 보통 많이 다니는데 겨울에는 진짜 힘들어요. 그래서 3명에서 4명 정도 이렇게 팀을 이루어서 하면은 좀 수월하거든요. 나무들, 잔해들, 뿌리들을 찾아가면서 계속 추적을 하는 거예요. 많이는 못 잡았는데 그래도 뭐 많이 잡자고 온 건 아니고 좀 즐기자는, 그리고 키울 정도만 잡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매니아층들끼리 이제 소소하게 즐기는 거예요. 근데 안 나와요. 근데 안 나와요. 좋아요라고 하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. 기분 안 좋아요. 집 갈까요 이제? 에? 집 갈까요? 아, 뭘 집을 갑니까? 지금 두 마리 잡았는데 한 마리는 더 잡아야 되죠. 아, 그런가요? 한 마리씩. 알겠습니다. 물론 너가 잡아요. 아, 태어나서 나 이렇게 두 마리 잡고 가는 적 처음이다. 너 사육방 있지 않아? 알긴 한데. 구경만 하라고 하면 안 되나? 비밀 사육방인데. 어? 구경만 하면 안 되나? 좀 비싼데인데요. 형주야. 네. 수고했어. 수고했어. 이제 시작이야. 많이 먹어. 많이 먹어야 돼. 먹고 또 먹어. 네. 이제 식감만 있어요. 여러분들 도착했습니다. 아, 오, 이게 뭐가 많네. 채식할 게 많, 아니 구경할 게 많네. 예. 한번 구경 좀 한번 시켜주시죠. 네. 네. 일단 여기 열분털 세팅해놨던 거거든요. 아, 열분털? 야, 열분털 왕사슴벌레는요, 우리나라에서 진짜 귀한 사슴벌레거든요. 진짜 극소수 특정 지역에서만 나오는. 아, 저번에 산란 좀 하긴 했었어요. 아, 알이 나왔어요? 네, 유충이 몇 마리 있긴 했었는데. 네. 어, 여기 있네. 오, 산란 성공했어. 얘가 낙호 얼마 안 있어서 추워져가지고 아마 이렇게 동면하고 있을 거예요 지금. 와, 아, 동면. 와, 자 여러분들 이게 열분털 왕사슴벌레 수컷입니다. 되게 독특하게 생겼죠? 되게 작고요. 여기가 좀 추워요. 그래가지고 얘가 지금 안 움직이는데요. 제가 입김으로 살려볼게요. 아, 입냄새 맡고 사망. 이게 편하지. 집에서 이렇게 채집하는 게 편하지. 아, 이렇게 구경하는 게 편하지. 이게 굳이 산에 있는 걸 할 필요가 없습니다, 여러분. 이렇게 나무를 넣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. 집에서 채집을 하는 거죠. 그쵸? 그쵸. 네. 이야, 찾았다. 와, 열분털 왕사슴벌레 지금 번식 성공했어요. 야, 이거 내 거다. 아, 아예, 아, 멋있다. 아, 또 나무에서 한 마리 또 나왔네. 이거는 왕사슴벌레입니다. 그쵸? 이거 이게 넓적사슴벌레인데요, 턱이 짧은 걸 단치라 하거든요. 근데 얘 진짜 짧다. 얘 후손이라고 합니다. 여기 뒤에 있는 유충이. 우와, 수컷이다. 엄청 크네. 야, 야. 근데 죽은 것 같아요. 아, 제가 데려갈게요. 네? 네? 네. 죽었어요. 아니, 안 죽었어요. 이건 뭔가요? 이거는 에거스를. 아, 꼬마 넉촌 사슴벌레? 네. 그거 소나무톱밥이에요? 네, 소나무톱밥이에요. 과연, 오, 유충 나왔다. 자, 이 친구는 꼬마 넉촌 사슴벌레 유충입니다. 배가 엄청 크네, 진짜. 와. 무튼, 이런 식으로 매니아들이 이렇게 즐기고 있다라는 거. 자, 그리고 풍이라는 유충인데요. 이 친구는 색깔이 굉장히 다양합니다. 여기 사진 보이시죠? 이런 곤충인데 각 지역마다 색깔이 다소 차이가 있어서 매니아층들이 좋아하는 친구들이죠. 이거는 홍다리 사슴벌레라고 하는 그 사슴벌레 유충 산란 세팅을 해서 산란을 받았다고 합니다. 자, 많이 나올까요? 우와, 야, 이거 엄청 나왔다. 야, 이게 또 이렇게 집에서 채집하니까 아주 그냥 좋네요. 금방 잡네. 이게 밖에서 이렇게 열심히 할 필요가 없다니까요. 이게 집에 있는 거 잘 기르면 되거든요. 오케이, 이 정도면은 뭐 오늘 채집 잘했네요, 여러분. 자, 이제 이거 복귀하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, 지금까지 채집을 해봤는데요.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어? 아, 저 두 마리만, 아니, 다섯 마리만 가져갈게요. 애사로 챙겨드릴까요? 애사 챙겨드릴까요? 아, 애사 있으면 주세요. 아, 이거 가져갈 건데요. 어? 아, 좋은 건 또 아시네요.
무튼 여러분들 밖에서 고생하지 마시고 집에 있는 거 잘 길러서 집에서 채집하십시오. 갈게요. 고마워요. 네. 아, 왜요? 아, 안 보내야 되네. 채집 같이 했는데.